아니 근데 다들 동네 카페 얘기를 하는데 어디 근처에 카페가 새로 생겼나 봐요? 원장님 진짜 동네 카페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 동네 주민들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카페. 요새 그 동네 카페에 잘못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그 막 악플 달고 그러면 영업에 얼마나 지장이 큰데요. 아, 그 카페? 알죠. 그 동네 사람들 여론이 등 돌리면 병원 폐업은 시간 문제예요. 요즘 의식 있는 네티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요. 아니 솔직히 제정신인 사람들이 악플 달겠어요? 어? 사회 불만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악플 달겠죠. 원장아, 어제 동네 카페 보니까 박 원장 내과 악플 장난 아니더라. 어우 너무 심해서 눈뜨고 볼 수가 없더라. 아, 왜 가족을 건드리고 그러는지. 엄마 욕도 있다니까? 악플은 아무래도 엄마에게 최고니까요. 지훈 씨. 아이고 그럼 뭐 이 커피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네. 왜요? 저 어제 또 커피 주문했는데. 그 커피 오기 전에 병원이 먼저 망할걸? 아, 지 원장님 말씀도 참. 박 원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여론이라는 건. 저는 수지 대항외과 반반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나는 똥꼬 아파서 죽겠는데 원장은 실실 웃는 거 있죠? 사이코인 줄. 뭐? 사이코? 나 이 아플라 시키를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가 내가 똥꼬로 확 찢어볼라니까 내가. 아이 와. 뭐? 농담. 그러니까 다들 평소에 관리를 잘했어야지. 아니 민지 형님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악플이 없어요? 응? 누가 없대? 악플에도 끄떡 없는 멘탈 관리를 하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실력을 확실하니까 난 그 어떤 욕을 들어도 끄떡 없거든. 지민지 씨발 새끼야.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날씨야. 어떤 욕을 들어도 끄떡 없다면서요. 아 가뜩이나 악플 때문에 미쳐버리겠는데 집에서까지 악플에 시달리냐? 이제 뭐 의사의 양심이고 뭐고 없어. 어? 전면전이다 이 악플러들아. 일단 여론 조작 부탁한다. 그중에 일단 맘 예쁜 딸 셋맘 아이디부터 간다. 근데 가입하자마자 방 원장 내과 칭찬만 하면 너무 가짜 같으니까 일단 최영석 비뇨기과 칭찬도 살짝 해주고 선우 항문외과 칭찬도 슬쩍. 근데 이게 너무 칭찬만 하면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악플도 가볍게 하나 달아줘야지. 이렇게 악플 달 줄 아는 사람이 칭찬도 달았으니까 신뢰도 팍팍. 그러면 악플은 그 어떤 역에도 끄떡 없다는 지민지 산부인과에 살고. 자 이제부터는 신나게 방 원장과 칭찬을 달자. 이게 제가 지역 카페 아이디가 3개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론조작도 아니 저기 바이럴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여차하면 악플 선플 다 달 수 있으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싹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내과 갈 필요도 없네요. 경찰서 가자. 괜찮습니다요. 형님 말 맞다나 한기를 흘릴 수 있는 이 여유로움이라는 게 저도 생겨버렸거든요. 이렇게 프로 닥터가 되어가는 걸까요? 아니야. 나야말로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네? 나도 어제 악플 달렸거든. 이것들 가만두면 안 돼. 아주 의사를 만만하게 보고 말이야. 이참에 그냥 확 같이 고소해버리자. 뭐라고 달렸는데요? 우리 동네에 미꾸라지가 한 명 있는 것 같아. 아예 싹을 확 잘라버리자고. 선처고 나발이고 내가 아주 군밥을 먹이려. 아, 어 그래! 그래 너도 떠는구나! 그치? 어, 나도 처음에 분노가 치면서 엄청 떨었어! 어? 지금 좀 안정이 된 편이야. 어? 와 그것들 그냥 냅두면 안 되지. 어? 일단 제일 먼저 면상이 궁금해. 얼마나 잘라도 믿길래 그런 악플을 달았는지 말이야. 이 쌍놈 새끼 그냥. 아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아니 지원자도 악플 달렸다며. 이거 우리 빌딩 의사들 내가 선전보고 아니야. 아주 나 때려 부수러 가자고. 내가 나 박살 내줄 테니까. 어 형님. 왜? 아, 저한테 악플 달렸을 때 그 정도 아니었으면서. 그랬지. 아무튼 진정하시고요. 아 우리 악플 정도는 한길 흘릴 수 있는 배포 있는 사나이들 아닙니까? 아 지민정 형님도 금방 용서하려도 참인데. 경찰서에 악플로 고소하러 가신다는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현직 경찰관 모셔왔어요. 이분 엄청 친절하시고요. 엄청 성실하세요. 아, 경찰이요? 예,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서지우 경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진짜 경찰이에요? 예,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게 말이죠. 야야,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어? 뭔데? 아, 저 형님, 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뭔데? 아, 그게 저 지민지 형님한테 악플 단 거 저예요. 뭐? 뭐? 아, 이런 미친. 아니 어떻게 네가 왜? 아, 좀 목소리 좀 낮추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 좋은 댓글 달려고 하다 보니까 악플 한 번도 안 단 이 아이디는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딱 한 번 단다고 단 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하나? 아니 그리고 언제는 뭐 무슨 욕을 먹어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니 지금 악플 하나 때문에 저렇게 벌벌 떨리래요? 저 이번에 지민지 형님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악플 딱 하나라고? 난 또 무슨 좌표 찍혀서 악플 세례라도 받은 줄 알고 썸남. 아니 현직 경찰까지 부른 건데. 아 그러니까요. 안에서 설레발이 아주 악플 20개 넘게 달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근데 뭐라고 달았길래? 아 별거 없어요. 그냥 모쏠 노총각에 진료실에는 개밥신내가 진동하고 탈모 못생김이 10대째 내려오는 집안 내력이고 할아버지는 친일파, 3일절엔 집앞 가족 모두가 스시 먹으러 가고 지민지 엄마는 앵깔 부른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 악플 중에 최고는 엄마 욕이라며. 뭐, 악플 다 이 정도 하지 않아요?